네, 오늘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안병수입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죠. 이 중요한 식생활을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식생활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술과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영상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달립니다. 아, 과거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이 첨가물 위험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첨가물들도 실제 보시고 또 먹어도 보셨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거 너무 나쁘다.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가장 한 뭐가 가지. 위험할까요? 그 우리 몸을 은밀히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 저는 의외일지 모르시겠어요. 네. 쇼트닝 또는 마가린 같은 인공경화열을 들겠습니다. 인공경화열에는 거의 대부분 필수적인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어요. 네. 트랜스지방산. 이 트랜스지방산을 전문가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래요. 먹어도 처음엔 표시가 잘안 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탈을 일으킵니다. 네?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심혈관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암과 심혈관 질환이 국민 사망원인 1위와 2위 아닙니까? 네. 이제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인공경화에도 이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이제 줄여서 요즘에는 이제 적은데 완전히 없진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네. 예? 그래도 많이 줄였지만 설사 없다 하더라도 트랜스지방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공경화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랜스지방산 말고 제2, 제3의 트랜스지방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트랜스의 형태만 아닐 뿐이지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해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인공경화유가 현대인이 좋아하는 그 과자, 빵 같은 그런 기호식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 때는 꼭 인공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굽기림이 사용된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연 버터나 뭐 천연 야자유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자연의 굽기림입니다. 쇼트닝이라는 이 단어는 저도 굉장히 좀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 이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과자나 이런 거살때 웬만한 과자에 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식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쇼트닝 아니면 마가린은 네. 거의 필수로 과자, 빵, 패스트푸드 일반 가고 싶으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거의 필수로. 아, 그러면은 식품 기업들이 이런 거안 쓰고는 과자 같은 못 만드는 건가요? 첨가물 안 쓰고, 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쓰고 있죠.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 업체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물질입니다. 아주 어떤 원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집에서 요리하실 때 쇠고기 국물맛을 내고 싶다 싶으면 반드시 쇠고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비프 향, 그 이제 쇠고기의 맛 향이거든요. 비프 향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기막히게 쇠고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신선식품의 경우 이제 툭하면 변질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보존료를 살짝 써주면은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건강 측면에서는 큰 재앙이 될수 있죠. 그래서 라벨을 꼭잘 살피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 만들 수 있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식품업체들로서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의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자연의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원래 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산업화와 이제 뭐 비용 절감 이런 목적으로 그 맛을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뭐 국민들은 싸게 그 맛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 가짜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자연식품의 맛은 아니죠. 인공의 맛. 인공의 맛이고 인공물질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식품에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롭지 않으면 괜찮은데 해로우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연식품 소재 그대로 이용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쇼트닝을 이제 가장 나쁜 어떻게 보면 첨가물로 꼽아주셨는데 이 쇼트닝 말고 다른 첨가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 어떤 목적으로 넣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향료 기초물질로 2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별도로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각 고유한 사용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 용도별로 보면은 이것들을 용도별로 보면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조미료, 네. 그 다음에 뭐 향미 증진제 같은 거, 또 이제 어떤 특정한 맛을 내기 위한 향료나 감미료 같은 거, 그리고 색깔을 뭐 먹음직스럽게 만든다든가 뭐 싱싱한 느낌을 주기 위한 색소, 그리고 뭐 변질을 억제하는 보존료. 물과 기름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뭐 침전을 막아주는 안정제, 예, 이런 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탕 물엿 같은 그 정제 당류, 그리고 또 이제 쇼트닝 마가린 같은 정제 가공 유지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유화제 같은 경우에 물과 기름을 잘 섞이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을 굳이 섞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경우. 네. 아이스크림의 경우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인다.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녹으면 다 분리돼버려요. 아. 물과 기름하고. 네. 예? 다 고체하고 액체하고 다 나눠져버려요. 네. 예? 주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과자, 빵 같은 것도 보시자고요. 네. 보통 유화제를 써서 이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서 기름들이 저기 그 제품 속 깊이 침투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네. 유화제를 안 쓰면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고 바로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은 기름들이 침투를 못 했으니까 흘러나온다고. 물하고 분리돼서 흘러나가서 겉에 그냥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네. 그게 제품성이 떨어져요. 아. 그 맛에도 또 영향을 미쳐요. 겉부분만 기름기가 많겠지. 네. 속에는 그쵸. 기름기가 없고. 네. 예. 그리고 작업할 때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작업할 때도 그 무슨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당분들도 많고 접착성 있는 그런 원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유화제를 안 쓰면은 기름이 다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막 생산 시설에 달라붙고 막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작업성의 편리를 위해서도 유화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유화제도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네요. 가고 싶으면 거기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제 첨가물에 대해서도 이제 천연 첨가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 천연 첨가물은 뭔가 이제 건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 천연 첨가물과 근데 화학 첨가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천연 첨가물 어떻게 만드는지, 예. 화학 첨가물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천연 첨가물은 자연 소재로 만들고. 네. 화학 첨가물은 합성 소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천연 첨가물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천연 첨가물 중에도 해로운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화학 물질들이 제조 과정에서 마구 사용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천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천연 첨가물이 화학 첨가물이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 건데 네. 아무리 안전한 소재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 속에 어떤 특정 물질만 빼서 먹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 새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네. 요즘에는 그 천연 첨가물이니 화학 첨가물이니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 추세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도 더 이상 이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그 이제 댓글을 보면은 야, 저 작가님 나와서 맨날 하시는 말 다 들으면은 우리는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첨가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가 엄연히 있고 예. 다 허용된 기준치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다 그 안에서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다 따지고 들면은 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 기준치 내 식품 첨가물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네. 일단 말이죠. 네. 독성이나 뭐 발암성이 있는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다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치를 정해놓고 네. 그 이하에서 쓰도록 네.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안전성 다 확인됐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시대 이론이에요. 요즘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네. 기준치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첫째가 첨가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섭취했을 때 생기는 유해성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예기치 못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유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요즘에는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암만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먹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 독성이 좀 더 쌓여가지고 유해성으로 실제로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네. 이게 바로 만성 독성이에요. 예. 이런 그 사실들이 지금 첨가물 관리 규정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거는 한번 정해지면은 바뀌진 않나요? 아닙니다. 그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뭐 2ppm 이하로 쓰는 거다라 그러면은 네. 그거를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나는 만큼 더 엄하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절반 1ppm 이하로 낮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2ppm 쓰던 거를 뭐 3ppm, 4ppm으로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미 허가돼서 안전하다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다 유해성이 새로 확인돼가지고 쫓겨나는 것도 있어요. 첨가물 리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지금 허가돼서 사용되는 첨가물이라고 해서 사용지 내에서 쓰는 거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설탕도 이제 별로 좋게 보진 않으시지만 예. 이런 이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스파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예. 이제 아스파탐을 진짜 뭐 조만큼 뭐 정확히 그 그램은 생각나지 않지만 0.1g 을 먹는 거하고 예. 그 설탕의 몇배 빼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설탕을 200g 예. 이 두 개를 두고 비교하면 차라리 아스파트 0.1g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예. 그 설탕 200g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예,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제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네. 저 같으면은 네. 설탕 200g 먹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네. 감미는 똑같아요. 단맛은 네. 네. 그렇지만 그 합성 감미료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반응은 천지차이예요. 설탕은 그래도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만드니까 천연물질이에요. 네. 그나마 우리 몸이 적응을 해 있어요. 그런데 합성감미료는 굉장히 생소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유해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감미료들도 다 보면 개별적인 그 유해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런 보고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